저 뭡니까 진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동대표 회의 이런 것이 진행 중이고 있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 가지 또 제가 빠뜨리는데 예. 앞에 수도 배관공사에 말입니다. 예. 하면 504만 원이 보조금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시에 진정을 해가지고 못 받게 했다라고 얘들이 선질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나쁜 놈 저건 이사 내보내야 된다. 어? 지금 배신자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지들이 그걸 받았잖아요. 과태료 개고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개고 처분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 진정을 했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도 배관공사한 그거는 과태료 그거 전 뭐야 그 보조금을 못 받은 거는 2014년 3월이고요. 아니 2013년 5월이고요. 제가 저 우리 주민 한 사람도 진정하고 저도 진정하고 그거 나온 거는 언젠가 하면 2014년 한 9월 10월 나왔거든요. 아 7월 나왔겠네. 7월 달쯤. 그러면 제가 진정 안 됐다니 확인됐죠. 그리고 그때 보조금 받아야 될 게 504만 원이에요. 그 횡령 배임에 거기에 504만 원도 같이 포함됐어요. 504만 원. 그래서 이게 5,900 약 5,800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고소를 하고 저도 방어를 하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정은용 씨는 저한테 처음에 제일 처음에 먼저 제일 고소를 했다 했잖아요. 정은용 씨가 그 무혐의가 났고요. 증거불충분으로. 그 다음에 제가 횡령 배임한 것도 무혐의가 났죠. 그 다음에 또 정은용 씨가 이 횡령 배임의 무고로 또 고소했어요. 그것도 무혐의 났고요. 그 다음에 정은용 씨가 저한테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검찰한테 검찰로부터 30만 원. 예. 언제 그 폭행이죠? 거기 한 2014년 그제 아마 2015년 한 3-4월쯤 될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갖고 재판 받았는데 재판 뭐 했다 하는데 그 결과 그게 잘 몰라요. 저는 의원은 아마 뭐 무혐의 받았는지 무죄 받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어 가지고. 그리고 정은용이가 저한테 그거 했죠. 아 저 뭐야 무고로 고소하고 혐의성 받았죠. 그리고 정은용 등이 말입니다. 관리소 직원 여섯 사람하고 직무대행한 손천목이 하고 여섯 사람이 관리소에 들어와가지고 관리소 직원 여섯 명 돼요? 아예 관리소 직원 있는데 네. 정은용 씨, 네. 손천목 씨, 네. 그 다음에 최경호 씨 네. 이렇게 관리소 직원 세 사람하고 여섯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경상도 말로 갈군닥 하지요. 그리고 손천미가 술을 먹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은용씨 저한테 욕을 하고 손천목씨도 뭐 눈가를 뺀다 그러면 욕을 하고 해가지고 이철호 전 관리소장은 이게 3심까지 다 끝난 걸로 알아요. 제가 확실히 안 알아서 잘 모르는데 벌금 50만 원 하고요. 손천목이는 30만 원 검찰로 들어가 받았는데 자기 말로 20만 원으로 낮췄대요. 재판해가지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임료 330. 네.
그 다음에 제가 재판을 승소했기 때문에 그 수임료 한 280 정도.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돈이 보편적으로 하면 약 한 돈 100만 원 안 드는데 2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것도 관리비 그거.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철호가 전 관리소장 이철호가 사표를 2015년 5월 3일부로 사표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건물을 언제까지 아마 5월 2015년입니다. 이거 네. 5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5월 31일까지 있습니까? 근무를 하고 제가 너는 사표를 5월 1일까지 냈잖아. 그러면 너는 월급 안 준다라고 제가 문서로 고지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보내고 직접 있는데 동영상 찍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격리가 어떻겠는가 막 원래 우리 관리소에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면 인건비를 전 직원이 있는 걸 인건비를 각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 한 번에 뭐 1200만 원 이래가지고 저갖고 준 게 왜? 이처로 월급을 주기 위해서 결제권은 제가 있어요. 그러면 결제를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경리한테 이거 이처로는 월급 나가면 안 되니까 월급 명세서를 따로 빼라. 다른 사람에게 월급 주겠다 이러니까 정은용이가 관리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뭐 한다. 지금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월급 지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아파트에는 회계를 정리하고 나면 대표회장이 결제를 다 해요. 그런데 그 결제를 지출 결의서 그럽니다. 그거를 지출 뭐라고요? 결의서. 지출 결의서. 그거를 4월 달부터 저한테 보여주질 않았어요. 왜? 당신은 대표회장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장을 안 찍으니까 경리가 하는 말이 가관영 씨 여기가 당신 개인 회사입니까? 왜 도장을 안 넣었습니까? 도장 찍으세요. 이어대 가은영 씨 겁니까? 이러면서 이죽거렸어요. 계속. 그래서 전 대표들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관리소 직원들이 합세해가지고 계속 저를 이렇게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 작금에 온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아니,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내용이 확실해야지 잘못하면 기사났다 이 사람 또 고소를 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읽어보면 이제 아십니다. 여기 보면 관리비 예비비 1천만 해소되어야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요거까지 또 하나 더 할게요. 여기 부분입니다. 원래 수도 배관 공사할 적에 수도 배관 공사 시 하자 보수를 보증서를 받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서를. 그런데 통상 이 수도 배관 같은 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를 2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 한 동은 물이 좀 줄줄 새고 한 네 개 동은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뭔가 하면 그 수의계약할 때 그 관리업 그리고 보수전담대 대일설비 주기 위해서 그 2년 뭐고 하자 보수를 한 것이 그런 연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한 5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는 사람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AS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지금 물이 새나 가니까 요 공법을 하면 2년 정도 전에 물 새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돈도 적게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옥상 방수하는데 5년 하자보수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병사 그 저 어 저 뭐야 옥상 방수하는 데는 돈 한 6천 정도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5년 끊는데 2억 7천 자 1억 7천 5백 공사하는데 하자 보수를 2년 끊어서 되는 겁니까? 어 그래서 여기에는 말입니다. 요걸 요번에 제가 새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량을 쫙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오늘 좀 보내고 중수쯤 돼야 또 보내줄게 여기에 보면 조선일보에 2014년 5월 6일 날 기사가 났는 건데 이렇게 났어요. 아파트 뒷돈 먹이 사설. 보수비 10%는 주민관리 주민대표 관리업체 주머니로. 그리고 거기에 기사에도 보면요 자기 아파트 보수 전단자 수익계약이 가장 비밀 발생 현상이다 돼 있어요. 이 기사를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2014년 동대표나 갈 적에 인용했는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도 머리 아픕니다. 그 빠진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도 기억 못하니까 말로 다 하거든요. 요 부분 참고하시고 해가지고 좀 기사 좀 잘 한번 내주고서 크게 빵 하나 뜯들이 주시죠. 근데 뭐 요건 이제 맨 양쪽 이게 다 이제 들어보고 맨 한 거 맞잖아요. 그죠? 일단은 요 토대로 예. 다 하고 아 그러고 요 이야기 또 하나 할게. 요 좀 적어 있어. 야들 해임 사유로 말입니다. 해임 사유로. 이분은 관계상을 띄고 75% 동의를 받아가 제가 좀 항의해서 아파트 포장 비를 말입니다. 1200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동대표 해임되고 나서 결의를 했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결의를 해놨어요. 제가 대표장 들어오기 전에 결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 시청에서 보조를 아까 전에 504만원 보조도 이해했잖아요. 그거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장공사를 아파트 주상 포장공사 주창 아니에요. 그냥 도로. 와 저 진입로 도로. 예. 그런데 제가 대표회장 당선되기 전에 먼저 해놨던 상황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마 시청에 올려가게 된 것은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시멘트예요. 그리고 보조를 받게 되면 우리 자부담 얼마 하는가 하면 30%인지 40%인지 모르겠어요. 부담을 하고 시청에 지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담하는 게 한 500만원, 600만원 됐어요. 500만원, 600만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경비실에서 좌우측으로 야간 한 40m도 뭐 해요? 그것도 아스팔트로 시커멓게. 주민들이 위화감 있으면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동대표 회의를 붙였어요. 동대표 회의를. 동대표 회의를 붙였는데, 그 당시에 정은영 등 이 사람들이 동대표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당선 무효시킨다고 그 직후에요. 직후라가지고, 뭔가 하면, 제가 당선 무효시키는 건 무효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경찰을 먼저 불렀어요. 경찰을 먼저 부르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내가 선거관리위원장 하나 아는 사람 있는데 내가 전화해보겠다 하니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당선된 회장을 당선 무효시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은용과 사람을 싹 끌고 나갔어요. 그때 회의에 뭐가 돼 있었는가 하면 도로 포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하겠다라고 해놔서 했는데 제가 정은용이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지 마라. 도로 포장에 대해서 의결해야 된다.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결된 사항은 다시 못 붙일 수 있으려면 몰라도 우리 관리 규약에는 가결된 사항은 다시 재심의할 수 있다. 그래서 회의하자 이카니까 지들 그냥 쓱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에 문의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 이거는 가결되진 않았다. 지금 전에는 가결해가지고 했지만은 이카니까 그거는 회장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제가 문의하자. 이 부분에서 요번에 포기하면 다음번에 배정을 못 받나? 다음에 아닙니다.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한 여건이 작용할 수 있나? 아니 전 여건은 없습니다. 내년에 배정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 박서를 썼습니다. 제가 왜? 회의가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있는 걸로 받으면 된다 하는데 그 앞전에 올렸던 사항들은 전부 다 내용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아스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멘트 포장인데 시멘트 포장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멘트 포장은 또 하면 또 양생 기간이 한 7일 정도 있어야 되고 다른 데는 다 시멘트인데 앞에 아스팔트는 조금만 한 3, 40m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은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포기해서 써줬어요. 그런데 얘들은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 돈이 5, 6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재료비 약 한 70만원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비들 시켜가지고 관리소 직원 시켜 제가 도로 폐입하는 거 보수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저는 뭐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교직도 했고요. 입시 학원 원장도 했고요. 지금도 제가 교육청에 강사 등록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강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건설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들이 이제 저들이 앞에 재건축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저한테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장난친 겁니다. 저들은 또 저들만 할 말 있겠죠. 할 말 있지만은 여기에 소송이 딱 끝나가면 지들은 딱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하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치. 지금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정은용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보면 정은용이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 다 내용도 있습니다 보면 이 관리비에서 이건 넣을 수 없다. 어떤 사람 이야기한다. 대납에 줄락하더라. 이런 얘기가 다 했습니다. 그거 우리 회의록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